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얘기는 보자. 지금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라운드 티를 이제 입었죠. 이제 약간 혼합색이고, 왜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모자들이, 캐주얼에 가깝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그 모자들이 대부분 캐주얼에 가깝죠. 예전에는 중절모 이런 거, 이렇게 다, 장군의 아들에도 나오고, 장군의 아들, 박상민, 우리 선배입니다. 갑자기 또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싶어지네. 어쨌든 학교 선배고, 그리고 또내 품에 안긴 채, 아 뭐지,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네. 당신이라는 노래, 김정수 씨가 이제 무명, 오래 무명 시간 시기 끝에 구웠던 여자의 숨결이, 뭐 이거 있잖아요. 그때 중정모를 딱 쓰고 나오시죠. 그때 제가 국민학교 한몇 학년 때요? 고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까지 중정모를 가 가끔씩 보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좀 멋쟁이셨거든요. 아빠하고 저는 이렇게 감각 같은 게좀 이렇게 그렇게 타고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아빠하고 저는 할아버지 아빠하고 저하고는 거의 똑같아요. 사진 보다가 어쩔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근데 할아버지는 조금, 아빠랑 저는 이제 할아버지랑 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예, 실제로 제가 이렇게 밑에서 맨날 잡아서 그렇지, 앞쪽에서 정면으로 잡으면 굉장히 좀, 또 남성스럽거든요, 되게.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조금 더 섬세하고 좀, 조금 인물이 제일 좋았어요. 좋았지, 우리 일가 중에. 우리 전체 일가를 다 합해서. 근데 멋을 되게 잘 부리셨어요. 할아버지가 20년생이시거든요. 20년생. 박동진 명창이 이제 10년생이고. 20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100년 전에 태어나신 거죠, 거의. 근데 중절모를 쫙 제가 어렸을 때 장군의 아들 같은 데서 보는 중절모 쫙 쓰시고, 이렇게 멋있게 그 콤비라고 하죠. 콤비네이션. 콤비 차림이나 아니면 정장 차림이나 이런 것도 입으시고, 그리고 멋진 그 한복에 그 두루마리? 나 지금 헷갈리네. 제가 지금 아까 그 선비 그림을 하나 그려서 올렸는데, 유랑 선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차림도 이렇게 하면서 소리도 하시지만은, 뭐랄까, 이질적인 것들을 다 즐겨서 이렇게 소화하셨던 거예요. 바바리코트 딱 입고, 딱 중절모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신 게 멋있고 막 했는데, 근데 아빠하고 저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좀 멋있었지. 제임스 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분이셨는데, 그때 당시로는 키도 크시고. 근데 이제 저나 아빠는 이제 조금 약간 정면에서 딱 보면 호랑이상이에요. 아빠랑 저랑 다 호랑이나 이제 늑대나 이런 좀 식용목 쪽, 이렇게 조금 아래서 봐도 그렇지. 아, 쓸데없는 얘기 진짜 엄청 많이 하네. 지금 새벽에 너무 아파가지고 뭘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지금 치료받은 세 달은 됐고,
앞으로 기다리는 것도 뭔가 기약 없는 걸 기다려야 되고 하는 거라서 뭐라도 노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킨 겁니다. 킨 거라서 얘기가 뭐 횡설수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할아버지 잘생겼다라는 그 자랑을 하면은 나도 인물이 좋다. 왜냐면 유전자가 한 4분의 1은 왔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서 좀 민망스럽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와 지금과 시대 차이와 또 같은 핏줄이라고 해도 감각 차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당한 나름대로 제가 도서관에 있는 디자인이랑 관련된 책을 싹 봤다니까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엉성한 용어로 막 말하잖아요. 면적이 어떻고 줄이 어떻고 색깔이 반대고 색깔이 뭐 인접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리고 뭐 어떤 거는 어떻게 입고 하지만 뭐 역사에서부터 뭐 다양한 아이템들 뭐쫙 깨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까먹은 것도 뭐 많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 많이 근데 그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한게 아니라 감각이 좀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중절모 같은 게 엄청 잘 어울리고 할아버지가 두상이 제일 예쁜 것 같네요. 아빠나 저는 조금 할아버지 두상보다는 덜하지. 근데 이제 모자를 현대 사회에서는 쓸데없는 얘기 7분이나 했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을 했으니 그래도 만들어서 올려놔야지. 보시다가 끄세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끄시면 됩니다. 모자를 현대 사회에서 쓸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캐주얼 쪽에 가까운 것에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캐주얼에 가까운 것들 많이 이렇게 하고 말은 이렇게 막 횡설수설 해놓고 사진은 몇개좀 근사한 걸로 찍어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려놔야지. 그러면 딱 속은 느낌이 들려나? 자, 모자 쓰기 전에 벌써 8분 썼습니다. 이 뒷부분은 좀 빠르게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를 이제 썼죠? 우선 첫 번째 모자는 그러니까 모자 스타일이 이제 크게는 일단 캐주얼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는 캐주얼적이면서 실용적으로 뭐좀 가려지기도 하고 이런 군무 형태나 아니면은 야구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두 개가 많은데 저는 이런 좀 이제 군무 형태 같은 것을 좀 많이 쓰고 다녔어요. 많이 쓰고 다녔어요. 왜냐면은 야구 모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이 챙이 어느 정도 거의 규격화가 되어 있어.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 이 군모 같은 경우에는 챙이 짧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위로 올라올수록 인상이 사람을 제가 그 고등학교 때제 친구가 한번 제가 뭐 길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 친구인데 드럼 치던 친구가 어떤 딱제 인상을 보고 야, 너 되게 사납게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때도 형이 술 마시다가 나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깊어질수록 더이 안쪽에 이런 음영 같은 거안 그래도 이게 제가 이런 이게 그 이목구비의 형태 같은 게 탁탁탁탁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조명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음영이 딱딱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길어지면은 이게 모자 딱 쓰고 가도 괜히 이 사람들이 그 남자들 그 눈싸움 이렇게 걸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또 그런 걸또 하는 편이지만 근데 조금 짧은 걸로 하면은 이렇게 푹 눌러 쓰지 않고 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고 지금은 머리가 긴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묶은 상태인데 여기 동그랗게 이제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살짝 이제 앞쪽 짱구, 뒤쪽 짱구, 살짝씩 이렇게 짱구거든요. 오징어는 말릴 수 있는데 짱구는 못 말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모자가 제 경우에는 제 머리 형태, 제 두상 형태, 제가 그 가끔씩 이렇게 거의 저랑 비슷하게 긴 머리나 이렇게 수염 난 모습도 그리지만 빡빡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릴 때제 두상 형태를 이렇게 딱 그리거든요. 앞으로 약간 짱구, 뒤로 약간 짱구, 이렇게 두 개의 짱구가 살짝씩 이렇게 있는. 근데 제 두상 형태의 이런 군모 형태가 이게 손목, 발목에서 발목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지금 이제 캐주얼한 이런 거에 핏적으로도 이거 다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보통 사이즈 머리 크기가 머리가 막 약간 작은 편인 것 같아요, 머리 크기가.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는. 근데 제가 막 머리가 엄청 조그맣고 막 비율이 엄청 좋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약간 작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줄일 수 있는 그걸로 하면은 좋아요.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작진 않아요, 머리가. 왜냐면은 짱구래서 옆으로 그거는 저기라도 앞뒤로 그게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두뇌 용량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씩 더 커요, 실제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앞뒤로 많이씩 짱구인 경우가 많잖아요. 많이씩 이렇게 짱구인 경우가 많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되고 앞쪽 짧고 뒤쪽도 이렇게 절벽이고 이런 경우가 더 많지. 그러니까 자기 핏에 일단은 맞추는 거야. 그리고 모자 색깔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지금 이거는 이거하고 거의 뭐 비슷한 계열로 지금 인접색으로 한 거죠. 제가 더 자주 쓰는 모자는 이게 아니고 지금 이제 찾아야 돼요. 찾으면서 해야 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진짜 즉흥적으로 하는 거고 막이 소리 저 소리 막 할아버지 소리를 제가 지금 8분을 했는데 지금 이 모자 쓰고도 5분 얘기했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는 이게 아니라 베이지 색깔 모자입니다. 그거를 그 제가 영상 같은 데 보면은 더울 때 많이 쓴그 모자거든요. 일단은 그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봄에서 가을 사이에 많이 쓰는 거죠. 겨울에 제가 좋아하는 모자는 아시죠? 그거는 이제 아이보리 색깔. 자, 그러면은 모자를 찾아가면서 또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모자는 아직 못 찾았고, 이 모자도 자주 써요. 이 모자를 쓸때 이제 이런 예상 입고, 자, 이거 밝죠? 베이지죠? 이거 이제 혼합색, 이제 브라운 계열의 혼합색이고, 명도한 중간, 그리고 이거는 네이비인데, 야상인데 제가 엊그제 보여드린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다른, 이거는 안에다가 와이셔츠, 넥타이 메고 입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 했다가 실제로 안에 와이셔츠까지는 아니어도 난방 입고 그리고 면바지라든지 청바지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쓰고 돌아다니고 한 적도 좀 많이 있죠. 제가 즐기는 그것 중에 하나죠. 이거는 하나 밖에서 사진을 찍어 놓을까? 슬랙스를 입고 찍을까? 어떻게 찍을까?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제 뭐 포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몇편 전에 그 우리 칼 세이건 선생 얘기할 때처럼 뭔가 그런 정도의 느낌, 그 정도의 느낌은 줄수 있는 모자. 야구 모자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군모 형태의 모자는 그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캐주얼해서 조금 벗어나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고, 군무 형태 모자 했다가는 이제 모자켓 걸치고 나간 적도 적도 많이 있죠. 이런 그냥 V넥 입고 아니면 라운드넥 입고 청바지 입고 딱 모자 딱 쓰고 그리고 이런 거에는 방금 말했듯이 지금은 이제 뭐 난방은 아니고 난방 꺼내기가 싫다. 접어놨으니까 그냥 여기다 청바지 입고 한번 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단순한 거죠. 이쪽 이쪽으로 인접, 그리고 이쪽도 그리고 청바지 쪽으로 또 인접 이렇게 되겠죠. 본다 바람이 불어 군밤장수 고자일 수도 있고 파일럿의 모자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추울 때 귀까지 잘 가려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이거 쓰고 나간 적이 있나? 사고 나서 쓰고 나간 적잘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뭐 이랬다가 쓰고 나간다면은 실제로 이런 얇은 가죽 점퍼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안에 중무장하고 그때도 중무장을 해야 될 텐데 이 가죽 점퍼는 왜 지금 제가 입었냐면은 역시 인조 피혁은 이거 처음에 좀 많이 입을 걸. 자주 못 입어요. 인조피혁.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계속 입어도 괜찮았던 것이 진짜 가죽이었던 것. 제가 20살 될때 엄마가 사주셨던 거. 그거를 잘 입었고, 드디어 오늘 버릴 옷 하나를, 이제 내단 옷 하나를 더 지금 이제 했죠. 왜냐면 이게 떨어져요. 인조피혁 부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주제가 모자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입는 건데 한번 샷 하나 찍어놓을까? 이것도 나가서 하나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는 벗고 뭐 머리를 묶고 하든지. 반면에 진짜 가죽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죠. 지금 방금 이제 입은 가죽을 그 이렇게 다 싸놨습니다. 처분을 하려고. 왜냐면 엄청 떨어져요. 가루가 지금 6개도 묻어있네. 옷에 묻은 건 지금 다 털었는데. 근데 이제 저게 젊었을 때 입었던 이쁜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얇게 나오고 여기다 막 체인 같은 거 이런 데다 체인 같은 거 이렇게 딱 하고 벨트도 좀 요란하게 하고 부츠 같은 거였다. 이렇게 오늘 이제 이런 스타일 마지막으로 입어보는 건지도 모르죠. 모르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지. 이런 건좀 무난하죠. 무난하고 좀 점잖죠. 모자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네. 자, 모자를 찾아갑시다. 모자 찾으려다가 처분할 가죽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기 다 떨어져 나갔죠?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인조피혁은.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스타일 좋고, 만약에, 진짜 가죽으로 된 거는,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저, 베이지색, 좀 점잖은 거, 그리고 검정색 가죽은, 지금 어딘가에 있을 텐데, 20살 때그 스타일이라서,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금,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치렁치렁 하면서, 이건 좀 단순하면서도 뭐제그 기준에 제가 이제 한 20, 30 넘어놓은 그 기준에 더 맞았고 20살 때산 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멋있는 건지 모르는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입고 또 입고 막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이렇게 미국 스타일의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걸 많이 입었죠. 그거 오래 입어도 진짜 가죽은 이렇게 오래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이둘다 그렇게 몇번 벗내려고 입어보고 이렇게 한참이 지나서 다 버리게 되네요. 그래도 뭐몇번 멋있게 입어봤으니까 됐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일단 이런 그거가 진짜 가죽으로 되면은 이제 지금 기준은 또 모르겠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막 구입하던 그 당시 기준으로는 진짜 가죽으로 무슨 조금 브랜드 있는 무슨 옴므 뭐 이런 데는 비싼 데는 뭐 거의 그거 천차만별이죠. 물론 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카피해서 한그 진짜 가죽도 한 3, 40만 원대. 거의 한 지금 10년 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진짜로 제대로 브랜드로 살려면 그거에 2배 이상 줘야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 제대로 사면은 저는 이제 그 20살 때그 엄마가 사주신 거는 진짜 가죽이고 이제 말했듯이 그런 브랜드가 아닌 거였거든요. 아닌 거여서 제 기억에 그때 엄마가 많이 지출하셨지. 그 바바리 코트 하고 가죽하고 바바리 코트는 이제 브랜드 있는 거였고 가죽 잠바는 그냥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샀죠. 그게 이제 각그 동대문에도 뭐 어디 어디가 있고 남대문에 어디가 있고 뭐저그 광장시장 쪽에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또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어쨌든 가죽으로 유명한 그딱그 상가 그쪽이 있는데 모자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모자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뭐 야구 모자 같은 그런 스타일의 모자인데 저는 자주는 안 썼어요. 자주는 안 썼지만 이제 뭐 그래도 야구 모자 같은 것도 두세 개 있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눌렀으면은 그냥 날카롭고 좀 그런 느낌이 젊을 때는 더 많이 났고 지금도 이제 나이가 들어도 뭐 이런 체형이나 그런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렇게 써도 좀 이상해지고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요 챙이 이거 지금 낡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빈티지로 이 챙이 굉장히 이제 그 폭이 있기 때문에 짧아져도 이제 뭐그 그림자 이게 햇볕 잘 피하면서 다니면은 무리 없이 이제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모 형태 그거를 많이 써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지색은 아직 못 찾았어요. 곧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찾은 거 먼저 좀 보여드리고 이건 군모 형태고 챙이 반으로 딱 줄었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좀 약간 좀 이런 게 있죠. 근데 뭐 이거 예전에 한번 그 쓰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죠. 또몇번쓴 적은 있는데 가장 그 뭐라고 하면 결국 많이 하는 거는 옷도 그렇고 뭐 어떤 아이템이건 자주 이렇게 쓰는 걸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직까지 못 찾은 그 베이지색 굉장히 단순한 그리고 여기 챙이 좀 짧은 편이 아까 야구 모자에 비해서는 챙이 이제 챙 길이의 그 차이가 한 3분의 2, 5분의 3 거의 반 가까이 줄은 상태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챙 짧은 걸로는 베이지색의 그걸로 쓰고 거의 아이보리에 가까운 그리고 챙 넓은 걸로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이나 가을에도 뜨거울 땐 뜨거우니까 그걸 막아주는 거고 짧은 걸로는 이긴게 필요할 때가 있지. 그때는 이거 쓰고도 제가 그 소풍 소풍 이렇게
몇번 이렇게 여러 차례 찍은 적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그럴 때 이런 거 많이 쓰고 나갔죠. 아, 그렇습니다. 이것도 짧게. 요, 카우보이 모자를, 외국 친구들이 이거 쓰고 딱그 찍은 영상, 이거 좋아하던데. 실제로 이것도 아까 말했던 쓰는 걸 쓰게 돼요. 쓰는 걸 쓰게 되고, 이게 이쁘긴 이쁜데, 또 이거보다 더 넓은 것도 있긴 하거든요. 사놓고 한 번도 안 썼어, 그거는. 이거는 그래도 쓴 적이 있지. 그리고 이걸 언제 쓰게 되냐면은, 이 아파트로 이사 오니까, 멀리 안 나오고 아파트 근처에서는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 서울은 보는 눈이 너무 많잖아? 근데 이제 지방으로 서울 옆으로 왔더니, 아파트에서는 여름에 더울 때 그냥 이거 입고, 나시 입고, 그래서 실방 켜가지고 이걸로, 이거 쓴 상태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여기 와서도 많이 쓴것 같아요. 이쪽이 너무 지금 이렇게 됐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완전 진짜 카우보이 한번 해볼까? 잠시만요. 유랑 더 카우보이 발음 숙이죠. 카우보이. 단추를 세 개나 풀렀네. 이건 아이고 속살이 다 보이네. 막 이런 벨트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딱 부츠까지 신으면은 제가 지금 이거 뭐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 적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나가는 밖에서 이렇게 한 사람도 본 적이 있긴 한것 같아. 아는 형 중에서 약간 이런 스타일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나가기 좀 부담스럽고. 근데 제가 로드손이라고 하는 그 브라질 친구분이 있는데, 그 마치 그 이탈리아 친구분 지니페루 그 님처럼 이제 그 문화에 대한 그런 얘기 같은 것도 서로 그분 음악 그리고 이제 이 브라질 분은 그 브라질 그 원형이 된 어떤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사실상 그 카우보이의 그 원형이 되는 그런 것들이 그쪽에 많이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뭐 그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그림 그리면서 이제 그 브라질 말을 모르니까는 영어 그 언어 전환을 포르투갈어 해서 영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역사 같은 게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려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역사도 좀 이제 학습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된그또 다른 또 친구 좀 젊은 친구 알렉스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푸에르토리코 그쪽 이제 중남미죠. 그쪽에 대한 것도 이제 얘기하다가 더 궁금해서 알게 되고 좀 이분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중남미 쪽그 역사가 많이 또 결부가 되어 있더라고. 영향을 많이 줬더라고. 영향을 막 무지막지하게 받기만 한게 아니라 영향을 주기도 했더라고. 위쪽으로도. 그래서 그것도 막 세분화되고 역사들이 있고 해서 봤는데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리면서다가 아 잠깐만 거기가 모자가 엄청나게 여러 종류가 많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세 나라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선비 간 먼저 올렸어요. 하나하나씩 올릴 겁니다. 유랑 더 선비부터 시작을 해서 유랑 더 임금, 유랑 더뭐 포도대장, 뭐 유랑 더뭐 무사들도 여러 그 장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다저 고증해 가지고 무랑 또 화랑 이런 것까지 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일단 모자로 만약에 기분을 낸다면 이 정도를 가지고 저는 이거 밖에는 못 나갈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모자를 제외하고는 이런 거였다가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청바지지만은 이런 거였다가 백바지였다가 젊을 때는 이렇게 나가보기도 했죠. 이 상당히
야성적인 그 이건 하나 밖에서 하나 사진 하나 박아놓겠습니다. 결국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층의 짧은 모자는 못 찾았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색상이고 이건 이제 층이 굉장히 짧죠. 겨울 모자라서 귀도 일부 덮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겨울이라도 이제 햇볕 같은 거 어느 조금 이렇게 조금만 있어도 효과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청소에서도 역시 못 찾았지만은 이제 그이 같은 색상의 군모 형식의 층이 조금 이거보다는 길지만 짧은 편 그거를 이제 잘 주로 많이 썼죠. 아주 그냥 심플한 걸로. 그리고 이 난방은 실제로 보면은 무늬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종종 입던 건데 이제 또몸 상태가 좋아지면 또 한번 입어봐야죠. 이거 이쁘긴 한데 조금 요란하긴 하죠. 그래도 오늘 진짜 되는 대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원래 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약을 그래도 지금까지 한 거를 나름대로 요약을 하면서 한번 가져볼게요. 모자라고 하는 것은 모자 자기 이제 두상에 맞는 이제 그 형태. 근데 크게는 이렇게 동그랗냐? 그 모자가 나온 형태가 자신의 머리 형태도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짱구로 이렇게 조금 동그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빠랑 저랑 할아버지 계통은 그렇고 삼촌은 조금 각이 많이 이렇게 두상도 더 크시고 저하고 골격 같은 거 거의 비슷한데 다 조금씩 손이 두껍고 발 두껍고 두상 두껍고 흉곽도 이제 앞뒤로 좀더 두껍고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때는 몸무게는 저랑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딱 몸이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좀 몸이 커지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거의 이제 그렇게 조금씩 변하시더라고요. 30 정도 그때부터. 제 친구들도 한30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체중이 거의 이제 70kg 정도가 많다가 80, 90, 100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네,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키가 좀 컸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헤비급으로 막 이미 30대 중반 뭐 이때부터 막 가버리더라고. 근데 이제 요약한다고 그래놓고 또 얘기 길어진다. 몇이나 됐을까? 잠을 몇 번을 실패하고 지금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하느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이해가 잘안 이게 너무 주절주절이고 횡설수설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뒤로 가기 누르셨을 거고 지금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자신의 두상이 손목, 발목 중에서 발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두상이, 좀큰 편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아이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 한동안 머리 크고 작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게 많아가지고, 머리 크면은 그거 되게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삼촌, 이제 그쪽 계열이, 머리가, 사촌 동생도 저랑 거의 비슷한데, 머리는 조금 더 커요. 손발 같은 거는. 저는, 손발이 큰건 아니고 가느다란 거죠. 크기는 약간 큰 편이고, 근데 이제 도톰해, 도톰하고 굵어, 굵직굵직해 손이랑 발이. 근데 머리가 굵으면은 모자도 거기에 맞게 사이즈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거면은 원래 있는 거에서 뭐 58cm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에서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거나. 저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약간만 줄이면은 딱 맞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이제 발목에 해당되는 그 골격이죠. 머리가 가지고 있는 두상이라고 하는 골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그러면 각진 사람은 각진모자를 쓰는 게 좋냐? 삼촌 각진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치렁치렁 달린 거 이런 거를 예전에 쓰셨어. 근데 그 예전이 내 나이 때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삼촌하고 15살 차이가 나니까 저보다 더 젊을 때 이제 자신의 그거에 맞게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두상이 저나 뭐 아버지랑 거의 비슷하면서 더 매끄러워, 더 이렇게 그래서 중절모 같은 거딱 이렇게 쓰시는데 어쨌든 그 크기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골격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것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둥그란 골격이라고 해도 저는 이 야구모자를 썼을 때 야구모자를 썼을 때 만약에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면 그걸 써도 이쁠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인상이 좀더 부드러워.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부드러워지고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막 대학교 때 초반에는 인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 층 이렇게 딱 되면은 좀 이렇게 보이시는 이만큼 보세요. 이만큼 했다가 그 이제 젊은 시절이면은 더막그 뭐라고 하면 될까 이런. 더 샤프해야 하잖아, 그때는. 더 샤프하고, 눈빛도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같지 않고, 더막 날카로웠거든요? 눈, 코, 입이 다 뾰족뾰족. 근데 거기에 딱, 야구모자는 저는 그렇게 안 맞았어요. 여기는 괜찮은데, 야구모자를 딱 쓰고, 툭툭 눌렀으면은, 위험해 보였어. 그리고, 뭐,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운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시비 비슷하게 이렇게 걸어오고 거기에 대응하고 그래야 되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 인상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챙이 그렇게 깊지 않고 좀 짧은 게 짧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볼 수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군무 스타일의 것 중에서도 긴 것이 있지만은 짧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군무 스타일 중에서 좀 짧은 걸로 그리고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눌러 쓰지 않고 조금 이렇게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모자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고 하면서 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죽 자켓. 가죽 자켓은 멋부리기용으로 몇번그할 거면은 이제 조금 인조피역이면서 싸고 이쁜 거 해서 몇번 입으시면 돼요. 근데 오래 입을 걸로는 못 써요. 지금 바닥 청소 한참 하다가 지금 이거 마지막 그 대단원의 마름을 찍는 거거든요. 다 떨어져 버려. 근데 진짜 가죽은 오래돼도 안 그래요. 그게 이제 큰 차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논외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 논외였는데 갑자기 이저 모자 이 모자를 이제 챙 있는 모자 밀짚 모자예요 밀짚 모자 카운 보이 모자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밀짚 모자를 이거 또 어디 돌아다니다 샀더라 근데 카우보이 모자 비슷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이쁘게 나와가지고 원래는 여기에 뭐 테두리도 있었고 한데 그건 이제 떨어져 버렸네. 날아버린 지. 저걸 하느라고 중간에 잠깐 카우브 형낼 좀 됐었어요. 사진은 그걸 올릴 거예요. 그리고 또 두꺼운 여기까지 오는 모자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결국 쓰는 거는 이거하고 이거 비슷한 여름용 이제 봄에서 가을용 모자를 주로 많이 쓰더라. 그거는 일단은 그게 나한테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 형태적으로도, 손목적으로도 맞고, 아, 저, 저, 발목적으로도 맞고, 손목적으로도 이 색깔이 제 톤에 잘 맞고, 요, 아까 입었더니 이거는 요랑 인접색이고, 지금 이거라면은 이제 보색 관계가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시원하게 뭐 좋긴 하죠. 조금 튀긴 하지. 이제,
오히려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니까 이런 것도 괜찮을려나 모르겠네. 수염 같은 경우에도 젊을 때는 이제 완전히 다 까맣게만 나니까는 까맣고 이렇게 또더 강해 보였는데 지금은 지금 사실 이 흰수염들이 꽤 있거든요. 흰수염이나 약간 갈색빛의 흰수염 이런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강한 느낌보다 이제 좀 중년 중후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웃긴 거예요. 같은 정장을 입어도 31살에 입은 거랑 38살에 입은 거랑 지금 40몇 살에 입은 거랑 느낌이 달라요. 더 나이가 좀 들면서 중후하게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몇 가닥만 하얘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가 실제 많이 하얘요. 머리도 많이 하얗고. 그래서 수염 기르는 거 이렇게 별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데도 지금 하얗잖아요. 근데 나중에 백발 노인 되고 이렇게 하얗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지금 이제 7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머리가 이제 그 전부터 부분적으로는 하얘져가지고 부분 염색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하얗게 놔두시더라고. 75대가 되니까.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하얀 백발에다가 하얀 수염에다가 다크 네이비 정장 딱 입어야지 뭐. 손목, 발목, 골격에 맞고 자신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커버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골라라. 뭐 이런 게 됐건 뭐가 됐건. 그리고 이왕에 뭘살 때, 보세로 사도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되게 질이 좀 좋아야 오래 입을 수 있는 것도 있다. 가죽 잠바를 예로 든 거고. 근데 제가 이전 시간에 어느 분한테 너무 이걸 싸게 사서 죄송했다고 했다고 한 이거는 질이 되게 좋거든요. 질이 이게 지금 더 셔츠 스튜디오 6에서 제가 여러 개 얻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 브랜드가 아니고 이거는 보세요. 보세. 보세인데 자기가 볼 수만 있다면은 보세에서도 좋은 걸그 구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성 제품을 사는 게 좋죠. 제가 얼마나 아쉬운 소리 저런 거를 그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트루젠에서도 어디에서도 달라고 이것도 같이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맨날 받아왔죠. 그래서 옷걸이랑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이소에서 또 여러 개또 옷걸이 샀죠. 이게 오늘 엄청 길어지네. 그리고 또뭔 얘기를 했더라? 그리고 색깔은 기본적으로 오늘은 색깔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이 한건 아니죠. 인접색 보색으로 그냥 뭐 이렇게 맞춰 입고 그냥 바지도 그냥 청바지 하나만 입은 정도였습니다. 오늘 너무 생생선선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